Hello everyone, let's get ready for our worship service. Here's how to get ready. 1. If you're still in your pajamas, put on your Sunday clothes. Have the right posture during service. 2. Let's get ready with prayer instead of talking to people next to you. 3. Praise loudly. 4. Respond with amen during sermon. Amen! Have an awesome service, everybody.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다들 일어나서 우리 안녕하세요 찬양하면서 할까요? 감사하며 살아요. 감사
친구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해피하죠? 두근두근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지금 작전 수행 중이라고요. 뭐? 무슨 작전인데? 그건요. 비밀 작전이라서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저도 조슈아랑 갤럽처럼 멋진 스파이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제이크가 지난주 선조사님 말씀으로 들은 조슈아 켈럽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었구나. 네, 저도 조슈아 켈럽처럼 용감하고 씩씩한 어린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그래 그래, 제이크 정말 멋지다. 우리 제이크는 꼭 그렇게 될 거야. 엄마, 저 조슈아 이야기 또 듣고 싶어요. 얼른 전도사님을 불러야겠어요. 전도사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와, 제이크가 조슈아하고 켈럽처럼 스파이가 되었네요. 우와, 우리 친구들도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모세가 12명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 두 명, 조슈아하고 켈럽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는 걸 믿었죠. 그래서 정말로 조슈아하고 켈럽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걸어서 짠 도착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성이 있었거든요. 그 성을 통과해야만 했는데 그 성이 문이 꼭꼭 닫혀 있고 사람들이 그 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무사히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이야기를 들어봐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탐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을 살펴보고 오도록 했어요. 정탐병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위험 속에서 라합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정탐병들은 그들이 여리고성을 다시 차지했을 때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죠. 라합의 집을 알아볼 수 있도록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두기로 약속하고요. 우와, 친구들! 라합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네요. 우와! 그런데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왜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도와주었을까요? 이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이 라합은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해주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라합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스파이들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먼저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변을 돌라고 하셨어요. 제사장들과 찬양하는 사람들도 함께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았고요. 그리고 멈춰서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여러분, 아주 큰 소리를 내세요. 그러자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으로 들어갔고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모두 이루어 주셨어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그 좋은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도 약속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지키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유아부, 영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다 같이 기도할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좋은 땅, 프라미스 랜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와도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친구들,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헌금 드리는 거 알죠? 우리 준비됐어요, 친구들? 친구들, let's do the Bible verse for this month. 말씀 준비, 착, 착. Joshua chapter 24, verse 15. We will serve the Lord. Amen. 다시 한번 해요. Let's do this one more time. 말씀 준비, 착, 착. Joshua chapter 24, verse 15. We will serve the Lord. Amen.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next week. Bye.